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해찬 당대표께서 상임위 구성 오늘 중으로 완료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이제 전원이 감돌고 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어떤 그 분리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이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국회를 안 여느려고 하는 핑계가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대놓고 11대 7로 우리 7자리 띄워줘. 이게 통합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 내놨던 거,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우리 줘. 우리가 가져갈 거야 라고 탐을 냈고, 그 뒤에서 예결도 우리 쪽에 필요하니까 지금 2009년 그 외환위기, 글로벌 외환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3차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돈도 우리가 줘야겠어. 그러니까 돈하고 법하고 다 우리가 줄 거야 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다가 안 되면 그런 법사위에서 그 자구 조정하는 거, 제도하고 이런 거 조정하는 거 자체만 떼어갖고 딴 거 만들자 그랬더니 김태년이 그렇게 안 되고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말고 우리가 다 가져갈 거야 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목 잡는 거 안 하겠다고 하는 쪽이 민주당이고, 야당은 우리 하던 대로 발목 잡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주호영이 지금 자신의 승부수를 걸었는데 뾰족한 수는 없어요. 계속 징징대는 거 말고는. 오늘도 지금 국회의장에서 제가 지금 속보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 박병석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회동하고 국회의장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권한으로 상임위에 사람들 배정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쓸까 말까 갖고 하는 거고, 국회의장은 사실 기분 안 좋을 거거든요. 자기 뽑을 때 통합당인들 투표도 안 하고 나왔어요. 주호영이 아이 뭐 그렇게 돼 죄송합니다 하긴 했지만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게 되면 알아서 배정할 거야. 질질 끌 생각이 없으니까. 박병석 의장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은 아니다. 당적 버렸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근데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빨리 해결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까지 국회법에 의해서 법사위 상임위 구성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요. 절대 법사위원장 양보할 수 없다.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갖고 오고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상임위 중에서 7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11대 7로 법사위를 주게끔 하면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받지 않으면 그냥 투표로 하겠다. 네네. 너희들 7개 각 법사위 우리에게 주고 7개 상임위원장 가질래? 아니면 그냥 투표로 해갖고 18개 다 뺏길래? 그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해갖고 결렬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노정련 선배님이 보실 때는 오늘 중으로 상임위 구성을 해야 돼요. 원래 오후 2시 본회의. 네, 본회의. 이라 집중하라고 여의도 국회 근처에 있으라고 김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넣었고요. 지금 아마 전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긴장감 속에 지금 지난주에 6월 5일 날 개원하는 것이 국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법 41조 3항에 보면 임시국회 개의 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5일자입니다. 네. 3일 이내니까 오늘 월요일이에요. 상임위장을 선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사선에다가 판사 출신인 조영 씨가 이것을 훈시규정이라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 모든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는지 모르겠지만 훈시규정을 실정법 본법에다가 숫자까지 넣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네네.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말 정확한 수를 던졌다고 봐요. 지금 300명 중에 민주 계열이 190명이에요. 다 합치면. 그렇죠. 그리고 네. 저쪽 수구 계열이 딱 계열이? 110명입니다. 외국 네. 계열이. 그러면 아니, 제가 외국 계열 된다고 선배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다 따라붙네. 네. 1.9 대 1.1이면 사실은 200명 대 100명이었으면 18개 중에 그대로 2대 1로 가서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 12개 대 6개로 가져오는 게 맞는데, 그렇죠. 김태년 원내대표도 계산했을 거예요. 1.9 대 1.1이기 때문에 11대 7이 맞습니다. 네, 네. 예. 그 중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 안 받으려면 우리는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바로 안을 제출해서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국민들이 봐도 정확한 거예요. 11대 7은 1.9 대 1.1에 근접한 가장 합리적인 배분이고, 우리는 12 정도 가져왔으면 좋겠지만 하나 양보해도 됩니다. 당연히 법사와 예결위는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싫다면 국회법에 오늘까지 하게 돼 있으니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내 교섭 대표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역시 직권으로 그렇죠. 배정할 수 있고. 상임위를 배정을 해주는 거고. 저는 박병석 의원이 여야
하지 않고 국익과 국민만을 우선으로 두고 하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언론에서 자꾸 단독이니 뭐 강행이니 이런 표현 쓰는데 프레임을 이렇게 가야 돼요. 준법국회 할 것이냐 탑법국회 할 것이냐, 국회법에 오늘까지 하라고 돼 있으니. 정상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평균 내보니까 13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40일이 지나서 다 구성이 됐대요. 네네. 아니 어느 회사 어느 가게가 한 달 열흘을 놀고 시무식을 3월 달에 한 거예요. 돈을 받습니까, 그죠? 1,000만 원 이상씩 가져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문호동 무임금 그렇게 조중동에 외쳐대면서. 네. 법 얘기하시다고 착각하는 양반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정상 국회를 갈 것이냐, 비정상 국회를 갈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굉장히 준법 중요한... 국회를 갈 것이냐, 예. 탈법 국회를 갈 것이냐고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면 정상적인 국민들이 민주당 편을 들 거라고. 근데 많은 국민들은 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국회에서 어차피 책임도 다 져야 되는 언론 환경이나 이런 거 상황인데 왜 일곱 개를 저렇게 준다는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서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내시는 분들이 많죠. 네. 한 가지 거기서 민주당 18개를 커버. 다 갖고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110석은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상식적이어서 15개 정도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3개는 어디를 줘요? 그 농해수위는 줘도 될 것 같고요. 농해수위. 네. 그리고 몇 가지 나눠줘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15개 정도. 저 농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언론은 무슨 얘기를 하든 민주당을 욕할 그렇죠. 겁니다. 민주당 앞으로 어차피... 2년 동안 사람이 귀에서 속닥속닥 하는 것도 아닌 큰 소리를 외치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뭐 차 나와갖고 뭐 고치는데 여러 가지 뭐 야채가 왔어요. 뭐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돼요. 조중동이 노리는 게 이제까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조금 좋게 풀어가고 어찌됐건 우리끼리 단독으로 나갈 게 뻔하지만 그래도 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언젠가부터 18석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한 15개에서 14개 정도 우리가 가져가고 나머지 것들은 그쪽에 징벌적으로라도 얘들이 협조 안 하면 이렇게 당한다는 걸 보여주면 요번에 잘못되면 조영 목 날아갑니다. 조영의 원내대표 했지만 그 가만히 있겠어요? 당내에서 그렇게 못하고 날아갈 목이 있나요? 그 당대표 선거 했었던 거에서 지금 원내대표까지 모두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시민들 화내는 거 18개 다 가져오면 되지 다 가져올지 모릅니다. 오늘 국회의장이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할 겁니다. 네. 신청받아서 명단 갖고 와라 했는데 안 갖고 와거든요. 네. 알아서 배정할 거고 나중에 사보임 시켜줄게. 네. 그럼 상임위 구성하고 거기서 니들끼리 투표해서 위원장 뽑아. 그렇게 되면 오늘 저녁에 할 말이 많아질 거라서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의 말을 조금 제가 좀 보완을 해드리면요. 농해수인을 줘도 된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자, 18개 다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왜냐면 농촌 문제나 쌀값 문제, 진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우리, 물론,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이 조금 비중이 그나마 또 떨어지기 때문에 준다고 생각했는데 18개 보니까 어디 하나 줄 어디에 하나 줄 데가 없습니다. 이거 뭐 줄 데가 없어서 세 개는 줘. 세 개도 우리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 농해수위를 그러니까 농촌 문제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아유, 그건 아니죠. 그나마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그렇게 발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저거 얘기 한번 좀 해주세요. 법사위 분리권을 들고 나왔어요. 한마디로 상인 그러니까 50명의 의원단을 또 따로 설치해갖고 법사위 뭐 검찰 뭐 검찰 사법 이쪽은 법사위 그다음에 그 어떻게 된 거죠 정확히 아세요? 좀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온 게뭐 처음에 상원 같이 50개를 해갖고 심사 자구심사 체계 자구심사권을 체계 자구심사권을 따고 것인데. 따로 50명의 의원단을 만들어서 원래 처음에 기획했던 거는 상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국회의장 밑에 그러니까 법제를 집어넣어서 지금 문구 같은 건 문제가 돼서 법끼리 충돌하는 걸 막아야 되고 자구조정도 해야 되고 제도상에서도 상위법과 하위법 혹은 같은 법이 충돌하는 것들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있는데 이걸 조정한다는 핑계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 소위를 안 열거나 통과돼서 안 돼 내내 질질 끄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걸리적거리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쪼개놓을까 하는 게 처음에 민주당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직속으로 집어넣어서 이것만 검토. 왜냐하면 이거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검토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충돌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돼서 그걸 집어넣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통합당에서 아 이거 그러지 말고 합치자 했어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법사위에 힘을 빼놓는 거 아니냐 그랬다가 지금 와서 말을 바꿔서 그 대신 쪼개, 그 대신 사람 수를 집어넣어서 또가 또 다른 걸 하자 했던데 이게 통합당 안에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 의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원, 상원식으로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있으면 더 본격적으로 발목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는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 중심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걸 올려서
본회의에서 투표만 끝나는 거죠. 의결하는 과정이죠. 예. 근데 상원 하원이 다른 거는 서로 비례나 이런 것들이 골치 아플 게 생겨서 되는 거죠. 우린 이걸로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필요한 조직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게 김태년이 분리하는 건 의미 없다 라고 못을 박은 거죠.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 쪽이라면 저쪽 애들은 꼼수 부려서 어떻게든 진도를 못 나가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자, 별로 정리를 하면 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예. 지난번에 190대 110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그 전에 새누리당 시절에 예결위와 이 법사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말씀은 김태년 의원과 똑같은데 마음 같았으면 18개 다 가지고 싶고 혹시 3개만 주고 15개 다 가지고 싶지만 그러나 전체 득표율은 49대 41이었다. 네, 그것을 감안하자면 우리가 개혁이라는 게 한 단계 한 단계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저는 예결과 법사 두 개는 무조건 가져온다. 그리고 12대 6으로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 여건상 11대 7을 가더라도 예결과 법사위만 가져오고 자꾸 체계심사는 그대로 가져와라. 헷갈리게 무슨 상원의원식으로 뭐 50명을 모아서 따로 그런 거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보, 민주개혁 이슈를 착착착 진행하면 국민들이 참 일 잘하고 7개 잘 줬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100% 동의. 안 받으면 다 가져온다. 자, 하늘이 두 쪽 놔도 열어야 된다는 말대로 금요일날 실천한 것처럼 원내 교섭단체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한 게 법사위 넘겨주면 11대 7로 너희들이 상임위원장을 뭐 7개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끝까지 법사위를 고수한다 그러면 우리는 투표대로 해서 너희들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18개를 뺏길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보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나 오늘 중 상임위를 구성 완료를 하겠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 말 자체가 민주당은 지금 그러려고 180석 줬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그리고 지지자들의 의사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원 구성 합의에 있어서 어떤 그 국민들 그 법감정도 있고 해서 끝까지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보여지지만 분명히 이해찬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는 잘못된 관행이었다라고 기존의 나눠먹기식 상임위원장은 분명히 지적하는 거 있고 법대로 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의사 같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의 의지대로 국회법대로 빨리 가져와서 실천해라.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의사과에 이미 명단 다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양시양비론에 빠지지 말고 본인의 의사대로 국익과 국가 지금 그냥 사태가 아니고 코로나19로 사태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현실적인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저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조금 더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상임위를 누가 신청해서 어디로 갔느냐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안 나가고 백지를 집어넣다 그러면은 그 백 몇 석 되는 100석 조금 넘는 그 당에서 의원들을 알아서 국회의장에 배분하게 되면 예. 논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나마 7개라도 가져갈 거에서 버티다가 하나도 못 가져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작정하고 야 이거는 진짜 야당 찍어주자 하지 않으면 위원장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금 민주당에서는 3선 이상의 상임위원장 할 수 있는 후보만 22명이에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박범계 의원 그 법사위원장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지금 법사위 신청도 안 했어요. 자기는 그냥 딴 쪽 가겠다고 얘기했었던 거. 논란에 대해서 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요번에 굉장히 멋진 승리가 될 게 민주당이 협의를 해보겠다고 지금 준 거예요, 다. 예, 맞아요. 던졌어요, 다.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됐다 하게 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주호영이 오늘 저녁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노발대발하고 화내는 것밖에 없을 텐데 그 표수가 적어서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들이 190석을 만들어준 걸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 간단해요. 법을 지키는 게 잘못된 거라면 법 지키는 의회 독재 해야 되고 국민 독재죠, 그죠? 국민들이 이렇게 법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조영 씨나 뭐 김종인 씨도 어쨌든 비대위원장이라는 대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이 민주당 편이고 법이 민주당 편이지 이거 버팅겨봤자 그러다가 저는 이 형국에도 아마 장애투쟁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의회 독재 타도하자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가 여태까지 국회의 모습을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많이 안 보일수록 국회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어떤 상임위도
늘 미래통합당의 어떤 주도권을 잡는 상임위는 늘 공존하고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늘 또 결국은 법사위에서 여상규가 잡아내면서 20대 최악의 국회를 만들었는데 그놈의 법사위가 뭐길래 예, 그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아, 시원하다.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잡으려는 거는요 발목을 예. 우리가 뻔히 그 법사위 통해서 어떤 의석수로는 자기네가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민주당이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계속 발의를 하고 밀어붙일 때 법사위에서라도 좀 잡고 있어서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라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어떤 다른 상임위도 뭐 안 중요한 상임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은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시간 오늘 중으로는 상임위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로서 하겠다는 의지사는 강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제 법사위를 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세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옵니다. 예결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줘야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김재원이랑 여상규의 법사위장과 그렇죠. 예결위원장을 보면 법사위만큼 이제 코로나19 그 사태 이후에 국가 예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또 다른 추경도 필요한 시점이고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 계속 그 예산권 갖고 지금 3차 추경 하고. 제출됐는데도 통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을 우리가 굉장히 미워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뺏을 수 있고 특히 연예인, 공인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방송에 퇴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예결위원장이 음주 집행을 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씨가 술 먹고 사진 기자가 사진 찍으니까 이런 포즈에 가면서 아주 다정하게 취했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면 예결위원장은 그 당에서 가져가겠다는 말 꺼내는 것 자체가 어불성 설이죠. 근데 그걸 뻔뻔하게도 지금 가져가겠다? 추경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 추경 경제 얘기 나오면 안 좋았는데 OECD 국가라고 우리가 들어가는 걸 자부심 갖고 있는 게 경제력의 10위, 11위 봅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말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못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국가 빚이 100% 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보다 빚이 더 많다 해도 그 정도 국가가 서면 모를까 계속 운영되고 발전할 거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2009년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외환위기 때도 우리가 추경하고 경제가 V자로 살아났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이거 통과되면 석 달 내에 75% 쓰겠다는 정부가 있는데 6월에 통과 안 되면 약효 다 떨어집니다. 예. 정말 필요할 때 물 줘야 되는 거 식물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나라 경제도 복잡한 것 같지만 물 필요할 때 물 주고 햇빛 필요할 때 햇빛 줘야 되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며칠치 주면 뿌리 썩습니다. 지금은 추경 통과시켜야 되면 예경도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11대 7까지 왜 얘기를 했냐면 김태년 원내대표도 18개 다 가고 오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많죠. 그리고 우리 지금 90%의 압도적인 우리 8,500명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가져오고 싶합니다. 저도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셋이 마음이 똑같지. 네, 똑같죠. 그러나 국회 부의장이라는 한 석도 정진석이 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냉철한 현실은 국민들이 90%를 다 찍어줘야 되는데 전체 표는 49대 4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190석 대 110석으로 갈라지니 제가 그랬잖아요. 전제 조건은 무조건 예결위와 법사위는 절대 반지다. 절대 반지는 가져와야 된다. 나머지 11개 중에서 9개 중요한 거 많습니다. 저 18개 보니까 다 중요해요. 진짜. 그러나 정치란 또 냉정한 현실이니 그렇죠. 결정했잖아요. 법사위랑 예결이 가져오고 나머지 9개 가져오면 11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7개를 줄 생각으로라도 박병석 의장이 빨리 원내대표들한테 이런 신호를 보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결위는 원래 상임위가 아니라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12개 그다음에 저쪽에 7개 주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는 게 충분히 차려서 합리적으로 될 때 하고 끝까지 우겨가면서 발목 잡기가 아니라 허리춤 잡기예요. 크게 졌으면 크게 진 거답게 패자로서 인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일본 좋아하면서 일본은 그나마 패배 인정할 부분들 집어넣고 나중에 뒤통수를 때려도 따라 누르는데 얘들은 흉내내기밖에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국회 파행하는 거 속보 계속 보는데 국회 열린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뭐 7개를 만약에 법사위를 갖고 예결위 법사위를 갖고 뭐 준다 그래도요.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이 우리 진영이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쪽에서 엉뚱한 법안을 내거나 그러면 다 그 상임위에서 카트를 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예. 18명이 만약에 앉아있으면 위원들 안이 그렇습니다. 위원들, 그 상임위 구성이. 위원 구성이요. 외구들보다는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찬반 투표 대결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남지요.
지난번엔 국회도 열기 아슬아슬하게 힘들었었는데 네. 이제는 국회 여는 건 기본이고 표결까지 믿을만 하니까 아니 이렇게 몸집이 커졌으면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해서 어디다 대고 지금들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 민주당에게 좀 민주당도 지금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차피 언론 비판합니다. 아니 국회를 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오히려 미래통합당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해야 되는데 독주, 독재 이런 말들을 쓰는데 민주당은 분명히 이제 언론의 공격을 감수할 걸 생각을 하시고 모든 책임이 이제 민주당이 지어야 될 거면 상임위원장도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를 이끌어나 어차피 민주당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돼요. 국정 운영이나 뭐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행정부의 권력을 잡고 있고 입법 권력도 잡고 있고 지방 권력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된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누구 이제는 탓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민주당은 지지층 언론 비판 두려워하지 말고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 있는 정치를 오히려 더 할 수 있게끔 분위기가 국회에서 무르익어 가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과거보다 많이 달라진 게 조중동의 어떤 뉘앙스에 굉장히 신경 쓰는 의원들도 많았었어요. 민주당 안에. 조중동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비판 나올 때. 근데 그 예전보다 조중동의 비판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 체제 이후에 예. 많이 조중동은 원래 그런 정당 뭐 그런 기사 한두 번 씁니까? 뭐 그러면서 별로 지금 보시면 안 쓰는 게 티가 있어요. 나는 게 예. 조선일보의 당선자 인터뷰가 확 줄었어요. 원래 요맘때 되면 민주당이었는데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하자면 후다닥 달려가고 그러고 인터뷰하게 되면 내용이 뒤집어졌는데 아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니요. 이게 원래 많이 나와야 돼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의원들이 보는 눈도 생겼고 조선일보가 요즘 맥이 빠진 게 전 같으면 누구 놓고 잘했다 못했다 니네 당 비판도 좀 해봐 이러고 한마디 하게 되면 그것만 헤드라인으로 나갔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게 확실해요.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작년 가을 조국 검찰개혁 촛불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아주 마녀 사냥식 공격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 김용민과 김남국을 두고 선거판을 조국 대전으로 조국으로 이끌려고 했지만 현명한 국민들이 절대 안 넘어갔고 금태섭 씨가 또 나와서 조국이라는 이슈로 한번 흔들어서 자기 지지자들 결집하려고 했지만 먹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것이 상당히 아마 정상적인 민주당 의원들이라면 아 이제는 세상이 조중동이 그렇게 김용민과 김남국 떨어뜨리고 금태섭을 분탕지 시켜서 흔들어 보려고 했지만 안 먹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힘을 갖고 당연히 이해찬 대표가 리더십 어려운 형국에서 잘 해주셨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조중동이 때렸으면 김남국이나 김용민 같은 경우에 과거 같았으면 공천을 못 받았어요. 공천도 못 받았죠. 예. 네. 민주당이 의뢰 겁을 먹고 그냥 공천 중간이라도 예, 낙마시켰죠. 예. 조국 대전 뭐 그런 아무리 프레임을 걸라 그래도 김남국 공천하고 김용민 공천하고 다 당선시키는 거 보면 지금 중요한 게 그게 가장 조중동이 열받는 맞아요. 거야. 안 통하니까. 근데 예. 그때가 우리가 190석을 갖기 전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게 세련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지 민주당이 파악을 했고 그게 성과로 이어져서 190석까지 180석까지 보게 됐으니까 이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조중동이 정상적인 보수의 길을 가면서 진짜 국익을 위하는 길로 가면 오히려 걱정이 되는데 이건 뭐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쉽게 못 바꿔요. 못 고치죠. 그죠? 거기 주필도 있고 논설위원도 있고 아마 그 기레기들도 그렇게 배워와서 수십 년 동안 섰기 때문에 안 바뀔 거를 저는 다행으로 봅니다. 만약에 진짜 정상적으로 팩트체크하면서 만약에 정상적인 논조로 일종의 약점 내지는 미비점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한겨레가 요즘 그 조중동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데 진보의 탑을 쓴 언론 한겨레 경향 요즘 그 한겨레에서 나는 거 보면 지난번에 국회 공전할 때 제가 눈여겨보던 뭐 성한영 기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이 양반 선임 기자라는 타이틀 달고 있으면서 팔럼 쓸 때 민주당만 빼고 나머지 진보는 다 옳고 늘 그랬었어요. 늘 안철수 쪽에 편을 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매체도 통합당에 그래. 대해서 비난의 글을 좀 하거나 통합당에 대해서 빨리 협조해라라고 글을 쓰는 게 왜 그렇게 보기 힘든 건가요? 미친 거죠. 네. 놓고 앉아서 민주당에 대해서 뭐 합리적으로 잘할 거라 믿는다. 이런 압력 갖다 집어넣는 거. 이게 진짜 돈 없는 조중동이 아니라 왜곡돼 있는 자기가 진보의 무슨 신이나 되는 것처럼 국민들 보기에 이게 옳다 생각하고 밀고 나가면 힘 실어주는 것도 있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 열에 하나는 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합당 지난번 국회 80일 넘게 나가서 깽판 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합의 안 하고 하는 국회는 의미 없다 이 양반들 말대로 국회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제 한겨레나 경향이
조중동과 별다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얘네들은 그냥 권력자를 감시하는 게 본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권력을 비판해야 되죠. 그렇죠. 잘못된 권력을 비판해야 되죠. 정말 중요한 권력에 얘기하는... 힘쓸 때는 암소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지금 한겨레나 경향도 우리가 맨날 그 민주 진영이 어떻게 보면 한겨레 경향 우리가 먹여 살렸어요. 민주 진영의 시민들이.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그냥 언론입니다. 한겨레나 경향을 우리가 진보 언론이라는 그 잘못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바꿔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사가 똑같아요. 한겨레, 조중동 뭐 다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한 10건 중에 한두 개 조금 요즘 보면 그래서 보수의 탈을 쓴 조중동. 사실 친일적인 성향의 언론들 있죠. 진보의 탈을 쓴 한경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탈 언론들이야 우리 네. 탈탈 언론들. 언론은 우리밖에 없어요. 네. 아. 믿을 거는 정치 클리핑밖에 없다. 아니 박동수 TV도 좋아요. 예. 아니 프로는 이렇게 이따가 홍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분 오늘 상임위 구성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조금 시간을 봐서 국회나 속보가 들어오지 않는 거를 보면 좀 아니 뭐,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평론할 때 두 가지잖아요. 기대와 바람이 한 축이 있고 그 실제 기대와 현실. 바람으로 한번 얘기해. 기대는 당연히 오늘 그냥 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그 없이 예, 18개 다 가져야 18개를 되는데. 그냥 투표로 밀어붙여갖고 박병석, 그거는 기대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그동안의 행보나 성향을 보면 뜨뜻 미지근한 의정활동을 해와서 저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여야 상임위원회 정수를 선조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조정특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기로 해서 이틀간 더 집어넣게 되는데 이거 개정안을 10일에 처리한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좀 이틀 버는 거죠. 이틀 네. 실제로 오늘 저희가 예상했던 건 오늘 위원을 강제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한 이틀간 살펴보고 투표하는 걸로 10일쯤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좀 밀렸는데 특히 11명으로 구성하고 민주당 6명, 통합당 1명, 비교섭 1명 국회의장의 비교섭을 추천하기로 해서 예. 규칙 개정안이 10일 오후 2시에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박병석 의장으로서 처음부터 강행 안 하고 누구나 자기가 끌고 나온 독재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아는데 야비하게 조영의 통합당이 이런 걸 좀 노린 건 있고요. 한 번은 받아줬는데 그래봤자 이틀입니다. 10일 날 안 되게 되면 이제 무효화 돼버리고 국회의장이 통제는 할 수 있지만 예. 지금 숫자가 많아서 밀고 나가면 못합니다. 10일 날 이후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장 또... 표결 강행하는 거죠 뭐. 상임위원장?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이 돼요? 그렇죠.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진 거죠. 네. 수요일 날 정해지는 거니까. 네. 수요일 날 이제 상임위... 그래도 그전에 국회보다는 굉장히 빨리 국민의힘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날까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배정이 되고 숫자를 집어넣는 숫자를 게 되고. 만약에 그 법사위원회는 여당의 뭐 18명 중에 여당 9명, 야당 뭐 7명의 비교섭 단체 뭐 2명 뭐 이런 식으로 구성화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각 상임위마다 의원들을 배치를 하겠다. 그리고 비교섭 단체는 국회의원장이 직권으로 어디 상임위원장을 네. 배정을 하겠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리고, 거고. 그리고 10일 날 오후 2시에는 그 상임위원들이 배정된 가운데 상임위원장 투표로 하겠다. 그거라고 그러니까 보면 되나요? 일단 지금은 통합당이 제안했던 게 국회 상임위 의원수 정수 규칙 개정에 관한 걸 의장이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통합당이 하나를 들어줘야 되니까 그 숫자 정의하는 위원을 집어넣고 나면 원구성이 좀 뒤로 밀리는 건 맞습니다. 그 여야가 마음 열고 합의해서 반드시 뭐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장으로서는 통합당이 한번 베푼 겁니다. 좀 다르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좀 못된 놈들이지만 소수 야당이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두 당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까지. 그러니까 그런 당에 배려를 했다고 치는 건데 이게 10일 날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정이 나올 텐데 통합당은 급할 게 없다는 쪽일 테고 일단 한 면을 잡았다가 될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되게 되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다려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틀을 더 벌게 해줬다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국민들이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 쓸데없는지는 나가지 못하게 하겠죠.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에 차이가 있겠지만 10일까지 미뤄진 게 미통당이 얻은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이 뭐 양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민주당이 봐준 거죠. 그렇게 봐요. 저는 가운데 있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 그래도 제가 예상 막 하려고 할 때 속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박병석 의장의 성향으로 봐서는 시간을 더 줄 것이다라고 막 말씀드리던 참이었고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미칠 건 없다고 봅니다. 이틀 40여 일 이후에 13대부터 20대까지
원 구성이 됐던 그 경, 아, 관례에 비하면 10일 날 명분을 이틀 준 것뿐이지 수요일 날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시민운동이나 우리 저 학생운동이나 우리 혁명하듯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옥 가고 뭐 돌멩이 던지고 그다음에 독재정권과 싸울 때는 우리 식대로 가다가 끌려가든 감옥에 가든 했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190대 110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박병석 의원 뜨뜻미지근하게 의정활동 했다고. 제가 국회의장이면 아니야. 오늘까지 법대로 국회법대로 해. 그렇게 했을 텐데. 저랑 다르니까. 오늘까지 오후 4시에 지금 이 특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본회의 여야가 나란히 앉게 될 겁니다. 네네. 그리고 10일 날 오후에 다시 특위에서 조정했던 각 상임위마다 사람 숫자 집어넣는 법을 조정을 하겠죠. 그렇게 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의원을 집어넣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틀간 더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막걸리 회동이 됐건 뭐가 됐건 하겠죠. 시간 더 벌어놓겠다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시험 시간을 늦춰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룰에 따라서 좀 움직여야 되니까 민주당이 지금은 한번 봐주면서 명분을 쌓았고 통합당도 최소한 면은 좀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틀 동안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어디 가요? 잘 안 될 거야. 뻔해요. 제가 보니까 예, 뭐 민주당으로서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뭐 오늘 그냥 강행 처리해 갖고 뭐 18개를 다 먹느니 그래도 이틀 정도 먼저 중요한 게 상임위원 그 구성하고 예. 그러니까 11명 중에 6명이 민주당이니까 뭐든지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표대결합은 민주당이 다 원하는 법은 일단은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하면은 비교섭단체랑 민주당이 저기 통합당이랑 합쳐봐야 6대 5니까 네. 무조건 통과는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10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갖고 처리한다는 것은 미리 상임위원을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협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협상 들어가서 오늘 오후부터 하겠죠. 이제 상임위 위원들 어떤 배정권에 대해서 한다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지금 분노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속상하죠, 그래도 네, 우리가 뭐 국민들의 90%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이라 그러면 의석수는 우리가 180, 190석 가까이 민주주의 갖고 있지만 그 분명히 저쪽도 110석 가까이를 예.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걸 좀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법사위나 예결회 중에 하나를 주려고 복선 까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선택을 민주당은 후회하게 될 것이고 주지 않고 만약에 좋다고 하게 되면 위원장의 표결을 안 붙이겠다고 하는 것 말고는 밑에 있는 의원들이 무슨 투표를 해도 결론은 나옵니다. 근데도 우리가 예결위원장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정말 경제라고는 1도 모르고 강바닥에 돈 쳐봤던 그런 당 출신 사람들 갖다 예결위원장 앉혀놓으면 얘기 되겠습니까? 에이, 이상한 얘기. 오늘 강바닥에. 저는 오늘 민주당이 양보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을 살려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라는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나 김태년 대표는 오늘 밀어붙이겠다고 했는데 국회의장의 면도 있기 때문에 뭐 이틀 정도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민주당과 함께 밀어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다 똑같은 게 국회의장을 언급할 때마다 역사로 남을 건데 통합당 투표를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두고두고 남을 거예요. 네네. 민주당만으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나가서 그래 통합당 내가 면 한 번 세워주마. 조영 면 한 번 세워주마. 국회의장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넓은 포용력은 다 보여줬어요. 이제 그거 못 받아먹으면 통합당은 국회의장한테도 마음 못 얻어요. 어떻게 보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첫 시험대가 아닌가. 우리가 국회의장에 박수를 칠 것이냐, 국회의장 빨리 내려와 라고 할지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어떤 열화 같은 찬사를 받을 박병석 의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 또 박병석이 발목을 잡는구나 이렇게 될지 아유, 그래도 뭐 국회의장이 문희상만 하겠어요. 아이고, 문희상 전 의장까지는 한데 중요한 것은 박병석 의장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10일 날 반드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통과를 시켜서 빨리 원을 구성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코로나19 우리가 지금 K방역 잘했다고 하는데 슬금슬금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가 더 확실히 확 줄여야 전 세계가 더 1등이라 그러는데 지금 베스트는 베스트인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가 안 됐어요. 그래서 3차 추경도 빨리 통과시켜서 집행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은 10일 날은 수요일 날은 무조건 어떤 결과든지 간에 통과시켜야 되고 민주당은 뭐 절대 반지 두 가지 다 가져야 됩니다. 법과 민주당은 경제. 이미 당론이 정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결위와 법사위원장은 뭐 하나는 확실하게 되는 게 그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해라 말고 워딩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장 말로 얘기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게
거기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 제대로 된 게 어떤 거냐. 10일까지 통과시키고 제대로 정리하겠다라고 워딩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의 국회의장 같지는 않고 우리가 전반기 국회의장 복은 좀 있어요. 지난번 정세균 지금 현 국무총리 할 때처럼.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박병석 의장이 면을 살면서 21대 국회에서 분명히 법대라는데 독재한다, 독주한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기회를 2일간 더 줬다. 이렇게 보는 걸로 합의해야죠. 패널들 너무 중립 지키려고 발언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시고요. 우리는 중립. 우리가 중립을 지킨다고요? 네, 정신 좀 차리시고요. 채팅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저희가 2일 정도 지켜보면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단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의 당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확실한 것은 언론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들의 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정치 클리핑 이해찬 오늘 중 상임위 구성 완료하겠다. 전원 감독은 국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논평을 해봤고요.